다음은 정갈한 엄마의 손맛 느낌에 야채와 고기로 영양까지 맞춘 메뉴입니다. 흑돼지 덮밥. 일본식 음식을 한국화했다. 아, 이거 독특하네. 그냥 절여진 양파인데 이 고기의 느끼하고 달짝지근한 부분을 그 새콤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부분으로 싹 깔끔하게 잡아주네. 또 하나의 대표 음식. 평범한 돈가스 같지만 사실 30년 경력 셰프의 노하우가 담겼답니다. 돈가스가 첫 딱 먹자마자 상큼해. 이 소스가 그 감귤 향이 딱 나면서 상큼한 향이 나요. 와, 이게 밑에 깔아놓은 이유가 있었네. 이 상큼한 향이 나면서 채소의 프레시한 맛까지 딱 느끼면서 이 돈가스가 보통 느끼해가지고 다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저는 다 먹지만. 근데 전혀 질리지 않겠어. 오, 그리고 돈가스도 굉장히 잘 튀겨지고 이게 피도 하나도 이게 안 떨어져 있고 굉장히 더 많이 해내줬습니다. 후루룩이야, 후루룩. 하, 돈가스를 먹는데 후루룩 소리가 나요. 후루룩. 오. 레스토랑에 왔지만 파스타는 싫다. 그런 분을 위해 셰프의 배려가 담긴 메뉴가 바로 이겁니다. 이곳에 시그니처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볶음 짬뽕, 국물 없는 짬뽕. 야, 이게 딱 그거네. 근데 면은 우동면이야. 매콤해요. 칼칼한 게 매콤해. 근데 달짝지근해. 근데 해물, 해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해물의 그, 해물의 그 달근한 그 맛들 쫙 나와가지고 역시 보들보들한 이 맛. 점심에 한 끼 좀 얼큰하게 화끈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입맛이 각자 달라서 외식이 어렵다? 그렇다면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셰프의 손맛을 믿어보세요.